네, 반갑습니다. 그림자 고백의 청춘 GV에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GV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될 KBS 아나운서 이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그림자 고백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대명 감독님과 또 최민기 씨, 홍승희 씨, 하문정 씨 이렇게 세 분, 총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에 심지어 주차장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명 감독님이고요. 최민기 씨. 네, 안녕하세요. 그림자 고백에서 유도 역을 맡은 최민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홍승희 씨. 네, 안녕하세요. 서리 역을 맡은 홍승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문정 씨. 네, 그림자 고백에서 초이 역할을 맡은 하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띤 응원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생색이 돋보이는 한복의 수묵감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조선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특별한 그러면서 애틋한 첫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끼리 한 GV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한테 이제 대본 제안이 왔고 봤을 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소재들도 있고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나온 캐릭터들이 되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 후반부에 이제 윤호나 설이나 초이가 하는 행동들, 선택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거를 잘 연출하고 싶어서 이를 맡게 됐습니다. 네, 네. 관객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도 딱 작품을 봤을 때 화면의 색감이 상당히 아름답고 또 배경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신 건가요? 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작품을 할 때 뭘 예쁘게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해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힘들게 아름답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근데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네. 이 대본을 읽었을 때 톤은 근데 이 시대들의 이 정서를 표현하려면 거기에 맞춘 공간과 색감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많이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줘서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잘 나왔다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신이라든지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안동에서 그 재훈이와 계곡신에서 찍었던 촬영지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거기가 굉장히 계곡도 너무 뭔가 운치가 좋았다고 해야 되나? 운치도 너무 좋고 그리고 거기 또 촬영지가 그 미스터 선샤인도 이제 촬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유명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아 좋았습니다 정말. 네. 근데 사실 아무리 날이 좋아도 계곡은 좀 물이 차갑고 쌀쌀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힘든 점은 없었나요? 그런 거는 그 재훈이와 이제 검술신에서 네. 거기에 이제 외나무 다리인데 조금 이제 막 물이 이렇게 물살이 치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좀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떨어지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전 지구력이 좋아요. 잘 버티신 걸로 네. 좋습니다. 홍승희 씨는 어땠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혹은 어떤 장면 있다면? 저는
꽃밭에서 너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대본을 읽을 때부터 과연 어떤 곳에서 촬영을 할까 되게 근데 감독님도 엄청 초반부터 그 장면의 장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예쁘고 진짜 꽃밭인 거예요.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너무 예쁘게 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이런 장소를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뻤어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또 화면으로도 되게 잘 담긴 것 같아서 네. 어디인가요? 지명이 어디예요? 고창. 아, 고창에? 네, 고창. 아, 고창에 그런 또 예쁜 장소가 있었네요. 네. 감독님, 그거는 그러면 다 꽃이고 CG는 전혀 없는 촬영이었나요? 실제 꽃이 없고요. 사실 거기 농장에서 여름이어서 꽃이 없어서 되게 촬영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가 한 며칠만 더 지나가지고 이제 그 꽃을 다 베어버리고 다른 곳 심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간곡하게 부탁을 주셔서 네, 간신히 지금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 기다려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나온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함유정 씨께도 여쭤볼게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아셔서 아니 보셔서 아시다시피 네, 저는 세트 촬영이 많았어요. 근데 초이 분위기를 살려주시는 노력을 미스팀에서 그 감독님이 해주셔서 몽환적이고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 색깔이 많은 그런 세트를 준비해 주셔서 저는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촬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인 풍경의 끝으로 저는 아름다움 속에 있었다. 근데 바깥에 그 기생집이라고 해야 되나? 기방. 아, 기생집이네. 맞죠? 기생집 맞아요? 기방은 막 홍등도 있고 뭐 연못도 있고 이래서 저는 촬영 1시간 전부터 가서 거기서 혼자 유유자적하게 풍경을 즐길 정도로 아름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분들의 노고로 풍경이 아름다웠던 곳에 있었어요. 네. 앞선 언론 시사회에서 이 총이라는 역할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을 위해 공을 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얼마나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스태프분들의 노고로 그건 의상팀과 네, 분장팀의 노고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머리로 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판타지적인 요소가 좀 들어간 거는 감독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였고요. 저는 감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걸요? 가체 무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는데 신마다 머리가 다 다르고 옷이 다 달라요. 네, 그거를 다 차려진 밥상에 정말 숟가락 얹는 노력, 네, 감내하는 노력만 저는 했고요. 최대한 얼굴이 예쁘게 나오려고 뭐 열심히 안 보이는 노력은 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황윤정 씨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이나 착장이 있을까요? 네, 그 렌 씨가 토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많이 먹은 장면. 네. 그게 연결되는 게 제가 렌 씨한테 술을 먹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의 스타일링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요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게 장신구가 많고 네, 일어났을 때도 네 겹, 다섯 겹의 색깔이 있는 네, 호치마, 겹치마 다 입어서 네, 스타일링이 가장 좋았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스타일링 얘기가 나와서 다른 두 분도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황윤정 씨가 워낙 다양한 스타일을 하셨는데 우리 두 분의 스타일링 중에서 좀 이거 괜찮을까 했던 게 있나요? 아니 순이는 그 이렇게 옆으로 맨 크로스백하고 단원한다고 꾸민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같이 댕기한 거랑 순이 씨 아이디어가 좀 들어갔어요? 네? 아이디어가 좀 들어간 거죠?
아니요, 그것도 다 네. 누구 아이디어였는데요.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막 집이 잘 사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많지는 않았어요, 옷이. 근데 열심히 그 와중에 포인트를 주려고 그렇게 크로스백이나 댕기 색깔 같은 거를 좀 바꿔가면서 나름의 서리만의 포인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우리 최민기 씨가 뭐 초희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 중에서 나름의 어떤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 네, 네. 어땠나요? 과연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일단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부장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어떠셨어요? 예뻐요. 예뻤어요 진짜. 잘생뿐이라고 하잖아요. 잘생기고 예쁜 게 이런 거구나. 그 화면에서 뚫고 나오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특별한 첫사랑을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애틋한 사랑을 관객분들에게도 납득시키기 위해서 역할의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 나름 되게 대신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또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그런 참고 자료를 네. 보면서 공부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딱 작품을 보고 나서 네.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요? 네,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본인이 연기하신 거에 대해서 네. 납득을 좀 하셨는지. 충분히 네, 저는 납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홍승희 씨는 만약에 뭐 주변에 네. 그 고민을 하는 그런 같은 고민을 하는 동생이 있다, 서희와 같은 고민을 하는 동생이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있다면 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줄 건가요? 서희 같은 동생이 있다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세상에 남자는 많다. 네, 세상에 여자 반 남자 반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네가 그런 선택을 하겠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른 뭔가 타인의 고민을 들어줄 때도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과 느낌은 말을 해주되 어쨌든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만 남지 않는 선택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실제로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너만 후회하지 않는다면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음 가는 대로 계속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응원해 줄 의향이 있는 건가요? 해라. 나중에 다만 내 앞에 다시 와서 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리의 또 외사랑인데 그마저도 조금 특별한 외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하면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요? 이런 작품 속에 나온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있는데 네. 뭐 주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 하면정 네. 씨한테 고민을 하는 뭐 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네. 승희랑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좋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열심히 사랑해라.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나 뭐 주변 반응들 같은 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어떤 형태의 사랑을 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듯이 네, 똑같은 거니까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줄 것 같아요. 아, 네, 단 조금 승희 배우님과 단 언제든 와서 울어도 된다. 네, 라고는 해줄 것 같아요. 포근한 또 언니로서 또 누나로서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분들과 관객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춘지 TV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지금 단톡방을 열어놨습니다. 다양한 질문들, 동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딱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처음으로 질문 올려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호가 그 치마를, 새 치마를 벗고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패왕벽이가 생각이 났는데 감독님이나 작가님께서도 그 작품을 혹시 염두에 두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패왕벽이 워낙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감독님 어떻게 좀 염두에 두신 걸까요? 아, 아니요. 전 태양별이를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오하게 그게 있네요. 네. 저기 윤호가 그런 정서를 잘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걸 연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별이 생각했어? 아니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그냥 그림자 고백에서의 유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죠. 네. 질문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회왕별이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했을 때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경극 같은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이 뽑은 최고의 장면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최민기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고의 장면이요? 네. 저 너무 많아서 꼽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서리가 그 꽃밭에서 저한테 이제 꽃바구니 던지면서 이제 그 울분을 토하던 그 감정씬이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영상에서 찍으셨던 네. 네. 왜냐면 모든 영상기도 그렇고 감정씬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애틋한 그런 감정들이 정말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장면에서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대가 다양하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2% 부족할 때는 남혁 동생이 씨 모르는 것 같아요. 남혁 동생이 그런 신이 있었어요. 남혁? 네. 네.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하란 말이 하면서 약간 저는 이제 고세대라서 기억이 나는데 동생께서도 염두에 두셨을까요? 전혀 여러분이 드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해서 네, 네,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는 척 하는 사람, 막,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홍준 씨도 그렇고. 네. 홍준 씨, 진짜 몰라요? 정우성 씨랑 전지현 씨 나왔던 거. 자꾸 더 웃지 마세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당시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런 관계가 뭔지 뭐 이런 거 해서 오늘 영상? 네, 아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많은 지역 팬분들이 95분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한중님 역시 영상 DVD라도 제작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게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뭐 극장판도 있고, OTT 버전도 있고, KBS 방송용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은 저기 극장 버전과 OTT 버전은 저기
길이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좀 편집된 신들도 많이 다르고 그렇고요. 그 방송 버전은 극장 버전하고 동일하기는 한데 이제 그 심의상 저희가 좀 가린 것들이 좀 어떻게 잘했고 어떻게 아시나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또 내부적인 심의를 통해서 그 춘하를 보는 장면이나 그런 데서 조금 터치가 들어갔을 때. 아 춘하 그렇군요. 여기 이제 뭐 95분 영상 DVD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꼭은 어떻게 해서? 사실 그건 이제 어제 제가 GV를 하다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다 보니 나온 얘기긴 한데 어렵네요. 제가 뭐 DVD 버전 제작을 뭐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뭐 조금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자세히는 잘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여러분 저 작품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숨겨진 10분이 15분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한데 또 막상 다 붙여보면 약간 지루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긴 호흡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메일로라도 쏴주세요. 원하신다고 하면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일단 뭐 미래에 가능성은 열려있으니까 제가 네. 한 번 더 확인해서 아. 15분 소스를 잘 보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해가지고 비하인드 신 뭐 이런 거 공개해주시면 네.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지금 함께 단톡방에 계신데 질문 보시다가 이거 괜찮다 참신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한은정씨 네 뭐가 있나요? 재훈이가 여기 없잖아요. 네. 재훈이 질문이 있는데 재훈이가 춘하 책을 즐겨놓고 중인에게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아닌 척 해서 중인이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뭐 중인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이에요. 왜 모르는 척을 하는? 감독님의 어떤 심리를 염두에 둔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재훈이가 없으니까. 사실 그건 이제 그 신을 찍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찍었다고 그 하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안 맞고 저기 본인도 이제 시대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막 유도랑 보고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재훈이는 좀 그런 것들 좀 어른스러운 캐릭터로 설정을 했고 뭐 서자라는 출신도 있고 계속 자기가 국가를 준비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였다. 그 동네에도 좀 야 그게 뭐야? 저 약간 자기가 저게 황희로서 하는 터치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간 거고요. 뭐 자기가 롤란드처럼 즐겨놓고는 서자라는 캐릭터는 절대 아니고 그런 터치는 절대 아니고 그냥 자기도 당황스러웠다고 돌려줄 때 뭔가 재훈이 캐릭터가 야 그거 진짜 좋더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느낌인 거죠. 전자하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조금 저희가 편집에서 덜어지긴 했는데 원래 그 동부가 윤호 재훈이가 되게 심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춘하나 이런 것도 주고 했던 라인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딪히나요. 재훈이가 좀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점잖은 친구여서 그냥 어쩌니까 괜히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또 제가 보고 네네네. 대신 질문 드리는데요. 윤호가 꿈꾸고 난 뒤에 목판 지는 거 저도 궁금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 만든 거보다 보신 분들이 해석해 주시는 게 훨씬 진짜 심도 깊고 너무너무 멋진 글들이 많아서 맞아요. 왜 그런 건가요? 윤호 씨한테 질문. 네. 그 목 만지는 거는 그냥 아 잘 잤다 이건지 그냥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아니 잘 때 조금 뭐 담에 걸리는 거지 불편한 대개가 높았다든가 뭐. 아 이거는 알아서 해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인 건가요? 그 의도가 있어요 없었어요? 의도가 있죠. 오. 네. 뭐예요? 왜냐면 우리 다 봤는데라고. 아 그래. 지금 뭐 그거 스포가 아니에요. 다 봤어요 지금. 그 재훈이가 이제 저의 이제 목을 이렇게 터치
작가님.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런 일이 있었던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곡을 아~ 네, 그런 영웅이라고 그의 손길. 네, 손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느끼는 장면이었군요. 네. 굉장히 디테일한 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봤던 질문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윤호가 재훈이 옆에 눕는 장면에서 이불의 경계선 위에 누워 있었잖아요. 혹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윤호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도된 연출이었을까요? 뭐 거의 기생충처럼? 그렇게 안 해주세요. 궁금했어요. 윤호는 왜 그렇게 일부러 그 선을 네,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게 꼭 제가 뭐 의도를 했건 안 했건을 떠나서 사실은 그런 시즌 찍을 때 박상남 배우나 최민 배우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되게 중요한 시즌이에요. 개선하겠지만 연설도 많이 하고 회의의 톤도 잡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몰입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를 발견해 주시는 거는 관객분들이 발견해 주시는 거고 네, 그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연의 미술로 하겠습니다. 우연의 미술.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만 보다 보면은 이 질문만으로 뭔가 스피노프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최민기 의원님 그리고 감독님 되어주겠습니다. 윤호가 재훈에 대한 마음을 느낄 때 멈춰 눕더라고요. 윤호는 뭐 감명한다고 했지만 만약 혹시라도 재훈이가 마음을 받아줬다면 지금보다 더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이루어졌다면 더 살 수 있었을지. 저라면 더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네. 받아줬다면 네. 건강관리 해야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런 거 많이 먹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살짝 그 암시를 해주고 끝나잖아요. 서로의 어떤 그런 그쵸 네, 마음을 네. 보여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극 중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는 모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아, 뭐 사실은 뭐 일단 제일 좋은 건 관객분들이 느끼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정답이고요. 사실 이제 찍을 때 이제 배우들하고 당연히 얘기는 하고 찍어야 되니까 저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다 모른다 느끼기보다는 저기 윤호가 감정적으로는 느끼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정확한 인지적으로 재훈이가 나한테 사랑해까지는 저는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느낀 순간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어떻게 부담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사실은 했어요. 네, 접근을 했고 저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을 안다, 뭐 어떤 정보를 찾아서 안다의 느낌이 아닌 마음으로 느꼈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은 네, 재훈이도 이제 너무 사기치고 따라하고 시대적인 극이 있고 하니까 윤호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까 나왔던 질문이 네, 만약에 재훈이가 그 마음을 받아줬더라면 더 살았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저 이 대본의 배치가 여장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다음 죽는 순서잖아요. 저는 그것이 윤호에게는 사실은 이제 재훈에 대한 마음을 갖고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그 마음을 고백한 순간 그 뒤에 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이루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훈이가 그 마음을 받아줬더라도 아마 시대적인 한계점에서 살지는 못했을 거고 똑같이 오래 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독님이 오래 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뤄졌어요. 그리고 최민기 씨 팬으로 보이는 분께서 얼굴만 이쁘다고 최민기 분을 캐스팅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의 캐스팅 이유를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 캐스팅 이유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모 예능에서 이제 부장을 하고 나온 모습을 봤는데 사실 예능 부장이긴 한데 터널이 없을 수 있지만 거기서 저는 저 친구가 저런 느낌으로 여장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어제 언급을 안 한 게 있었는데 고리라보다는 그 샤이니의 키군이랑 대화를 하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걸 해야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아닌 뭔가 다른 캐릭터로 이제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필요한 캐릭터거든요. 저기 그래서 거기서 많이 꽂혔고 그 사실 그 제가 찾아볼 때 이제 로고라는 그 음반 활동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그 무대도 되게 유심히 봤는데 나아졌어. 예, 근데 이거 저는 사실 춤 전문가는 아니지만 춤을 보는데 예를 들면 되게 남성적이고 막 강한 안무라는 느낌보다는 그 고객의 컨셉에 맞춰서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소년 같은 선과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터무니없이 되게 어떻게 그런 걸 결정을 해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어쩔 때는 그냥 그런 것을 보고 이 느낌에 그냥 걸어보는 편이어가지고 물론 그것을 결정, 그것을 보고 바로 결정하잖아. 뭐 일단 미팅을 좀 하고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비슷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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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주 씨가 굉장히 질문을 날카롭게 뽑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뭐 눈에 가는 질문이나 홍승희 씨가 또 있으시라고 그 윤호 화장해줄 때 서리가 네. 어떤 감정이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딱 그 윤호의 그 눈을 제가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둘이 서로 눈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는데 네. 네. 근데 그때 딱 한 가지 감정이 되게 크게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 머릿속에는 그 순간 얘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 혼자서 왜냐면은 제가 자꾸 발견했잖아요, 먼저. 이런, 이제, 그런 윤호의 모습들을 발견해왔던 것도 있었고, 그게 떠오르면서, 얘가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서, 뭔가, 저의 감정보다는 윤호의 마음, 계속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헤아리다 보니까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이 흐르는 서희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나요? 맞아요. 그때 그냥 진짜 눈으로 말했고 네. 저희가 저도 눈으로 보는데 정말 서희가 윤호를 이렇게나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서리가 눈물을 흘릴 때 됐다 하고 참 감독이 잔인한 직업이에요. 보면서 됐다 하고 민기가 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안 돼. 너는 뒤에 가야 되니까 해서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오신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네, 그 장면을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나중에라도 혹시 서희랑 초희가 잘될 수 있을까요? 기방 러브스토리. 더 큰 대한민국. 좋겠습니다. 언제 뭐 시즌 출하든지 이렇게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저는 서희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서희 거상 되는 거 봐야 되니까 거상 그
아, 성인. 지금도 얘기하시거든요. 네. 거상 네. 스토리. 네, 근데 초이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약간 그, 초이와 성인도 어쨌든, 이제 약간의 기대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약간 품어주는 언니 같은 입장이잖아요. 거기서도 뭐, 그렇게 사랑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교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자들끼리의 우정, 뭐 이런 것들. 네, 윤호우랑 재훈이 보다가 저희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만의 깊은 공감과 그 생각 나누는 거는 이 두 남자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 아니었을까. 네, 사랑이 우정을 이긴 네,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진짜 시즌2 되면 좋겠네요. 거상되는 서희와 그걸 또 도움받는 서희. 도움도 받고 또 정신적으로 또 도움도 주고. 네, 윤호는 환생하든지 네, 환생하든지 이렇게 생긴 애가 또 비슷한 애가 나타나서 재훈이가 팬인이 와서 네, 가정을 어쩌지? 막 이런 느낌으로 시즌 2가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약간 1인 드라마라는 느낌이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타임슬립으로 현재로 와서 현재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드라마 되면 좋겠네요. 대표님 보고 계세요? 아이디어 어프트하셔요. 네, 현재로 와서 네. 그때는 이제 현재 재훈이가 고백을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돼요. 더 이상 너를 놓칠 순 없어. 그래서 그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호를 환생시키면 됩니다. 시즌2 기대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최민기 네. 배우께서는 작품 캐스팅이 됐을 때 이런 사랑을 연기하는 것과 또 여자라는 것에 대한 부담은 혹시 없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사실 부담이 컸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뮤지컬 작품을 좀 했는데 다 이제 퀴어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좀 굳게 박히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작품인 거고 또 대본을 보면서 무엇보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넓은 감정,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민기 씨의 연기 커리어적으로 연기 있는 선택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또 더 거듭나신 것 같고 앞으로도 다양한 또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만나보게 되는 거니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뭔지 좀 불안하다.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뭔지 좀 불안하다. 또 생각이 났다 해주셨고 그 이미지로 고정되기보다는 랜 배우만이 할 수 있는 배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을 거예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 또 그런 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자, 꽃밭신에서 윤호가 서희의 손을 잡을 때 연기하는 입장으로 어떤 심정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꽃밭신에서 네. 서희의 이제 손을 잡을 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몹쓸 놈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나가 봤습니다. 네. 그 함께 했었던 홍승희 씨는 또 어떤, 거기서 어떤 감정이었는지. 거의, 그 장면은 마지막 뭔가 윤호한테 하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락 네 마지막 사실
사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고 내 마음도 알고 있고 얘 마음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크게 누나한테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냥 그거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네 그냥 소리의 감정을 유나한테 쌓여놨던 거를 네, 항상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격하게 표현을 하고 딱 그때를 기점으로 아예 그런 이런 이런 거 다 접고 이 친구를 온전히 이 친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응원하는 네, 응원하고 네 이렇게 네. 이제 서리가 아, 네, 강민 씨. 죄송합니다. 사적으로 자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질문이 두 네. 개가 저는 궁금한데요. 네, 뭐예요? 재훈이가 재훈이가 윤호가 아, 고백을 재훈이한테 하잖아요. 그렇죠. 윤호가 본인이 여장을 했을 때 이걸 재훈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둘이 그 재훈이가 장가 가기 전에 누워서 있을 때 재훈이란다. 유노. 재훈아 재훈아 부르는 거 맞아? 아 맞아 맞아. 재훈아 재훈아 부르는 장면이 감독님이 어제 GV 때 그게 수위가 높고 야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 디렉팅을 한 거냐? 네, 디렉팅의 네, 그거와 그리고 그걸 연기했던 윤호님의 네, 마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윤호가 여장을 했을 때 그걸 재훈이가 나를 모르기를 바란 건지 혹은 알아봐줬으면 했었는지 그 감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윤호는 시한부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사실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나의 모습을이라도 뭐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훈이가요? 네. 끝까지 그 다음에 울잖아요. 혼자 촉주를 네, 네, 와서 네.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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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대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걸로. 그 이제 다음 질문이 이름을 부르는데 텐션이 야하다라는 그 어제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근데 그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디렉을 하신 건지 궁금하다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뭐 그 야하다고 한 거는 저희 이제 편집실의 여성 스태프분들이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야하다라고 피드백이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계곡이나 추나보다 이렇게 노출도 없고 뭐 터치도 없지만. 사실 그 감정은 저는 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논리적인 상황은 아니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진짜 마지막 밤이라는 느낌으로 되게 진하게 그러니까 대사는 재훈아 재훈아지만 사실 제가 연출할 때 생각한 건 거의 진한 딥키스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고 사실 감정의 농도는 그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차마 그림자 고백 이 작품은 모든 신이 그렇지만 진짜 거기서 키스를 할 수 없는 세계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민규배우가 너무 그거를 이제 눈빛이랑 대사랑 너무 잘 표현을 해줬고 상남배우도 이제 그걸 딱 받아서 이렇게 잘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라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되게 야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며 아, 대사와 호흡만으로 어떤 공감을 하는 장면이요. 네. 네, 저도, 그렇네요. 네. 그렇게 또 불거진 방 안에, 네, 누워있으니까 또 뭔가 나릇하니.
같네요.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숨결을 많이 집어넣네요, 대사에. 고기란 소리란 느낌으로 고기 한 70 넣어서 네.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갔어요. 저희가 이제 10분을 남겨두고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방금 들어온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노 입으로 한 번도 질문을 향한 마음을 내뱉은 적이 없었고 모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직접 말을 하지 못한 네. 이유가 그게 유노의 사랑이니까 그 시대에 놓였던 그 상황에 놓였던 예. 그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대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손쉽게 뭐 진한 장면을 넣거나 막 자극적으로 해서 뭔가 대사를 세게 하나 팍 치거나 그렇게 표현하기는 쉽지만 그런 방법들을 모두 하지 않고 오로지 정서와 연기만으로 사실 이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 말로는 나오지 않는 그거에 이 작품의 장점이었고 제가 해내야 될 되게 어려운 과제였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배우들은 근데 너무나 다 잘해줬고요. 그게 이 작품은 그 너무 정체성 같은 거라서 따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 자체가 유노이자 그림자 고객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림자를 통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제목과도 뭐 연관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GV니까 원래는 그 신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재훈이가 걸어가는 데 이런 거 뒤에 슥 따라오면서 재훈이가 이제 그걸 눈치채고 뭐 얘기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도 되게 잘 짓고 싶어서 욕심이 났던 신인데 사실 여출로서는 변명을 하면 안 되지만 그날 해가 안 떠가지고 네. 정말 제가 거기 밥사를 가고 뭐 하고 하는데 항상 해가 너무 잘 떠서 여기서 이 그림자를 찍어야겠다고 봤는데 더 이상은 이제 저희 중간에 태풍 때문에 비도 오고 막 물러설 수 없는 날에 딱 갔는데 진짜 희한하게 그날 해가 안 떠가지고 사실은 그 신에서 제가 구면지책으로 물 그림자로 물반사로 표현하긴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신에서 그림자가 쓱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찍고 나서도 너무 괴로웠는데 그 신은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시면 그림자고객이라는 네. 제목과 그 정서가 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황은정 씨부터 관객분들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관람한 평이 여러분들의 평과 해석이 훨씬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각으로 봐주신 의견들 네, SNS나 온라인에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어떤 영화길래 이런 리뷰들이나 이런 글들로 마무리가 될까? 어떤 영화일까? 라고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네,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말에 영화관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작품에 대해서 관객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그림자 고백 또 아직 TV 방영 2주 뒤에 하거든요. 지금도 웨이브에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뭐 혼자 오셨거나 같이 오신 분들 또 말고 주변 분들 한두 분씩 끌어들이셔서 많이 네 또 많이 그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림자 고백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웨이브랑 극장이랑 그 다른 거 아시죠? 네. 아, 너무 그러니까 극장에서 꼭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께 많이 응원을 남기고 싶어서 어제도 NHL을 위한 힌트를 좀 드렸는데, 오늘도 두 가지만 드리면, 저희 영화가 일단 되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생략된 것들이 많은 영화라서 그런 것들을 곱씹으시면 즐거우실 텐데, 우선 윤호가 수주정 부리고 업고 갔잖아요. 근데 다음날 바로 이제 축구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과연 업고 가면서 아무 일 없었을지. 네. 분명히 그날 업고 가면서 둘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까, 네, 상상해 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윤호가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이제 비 오는 날 잠자던 재훈이 옆에 이제 차마 한 번을 못 잡던 손을 잡고 고개를 이제 기대서 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과연 그날 윤호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윤호의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 그렇게 해볼 걸 하는 상상일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애매차 하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영업을 잘하시네요. 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업고 있을 때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큰 스킨십이잖아요. 오래 많이 훈련 적이 붙어있으니까. 둘이 연기하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요? 떨면 숨이 계속. 오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애착하려고 부탁드리고요. 또 조한 감독님은 KBS 직원으로서 이제 본방사수를 해서 시청률을 올려주시는 게, 네, 감독님께서는 많이 감사합니다. 영화관에서 애착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집에서 본방사수 시간에 해주셔서 시청률 잘 나올 수 있게 큰 관심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자 고백 GV에 합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셔서 맥프로소에서 받아가시면 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수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추천 그리고 관객 리뷰 부탁드리면서 오늘 청춘 GV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KBS 아나운서 이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과 단체 사진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장한 민기를 보면서요. 얘기해보세요, 그럼.